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불안 심리로 천일염 가격이 부쩍 오른 데다 품귀 현상까지 빚고 있죠. 이런 불안 심리를 이용해 온라인에서는 소금을 파는 척 돈만 받아 가로채는 사기 범죄까지 등장했습니다. 김지혜 기자 보도입니다. 수산물을 건조해 파는 이 업체는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소금 20kg, 포대 650개, 2,200만 원어치를 주문했습니다. 전남 신안에 거래처 택배 물량이 밀려 소금 수급이 어려워지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. 진짜 요즘에 웬만해서는 잘 안 주거든요. 다른 곳에서는 진짜 소금이 하도 귀한 그거라 가지고. 소금 사진과 택배 송장까지 보여줘 믿고 돈을 보냈는데 소금을 판다던 상대는 돈만 받더니 연락이 끊겼습니다. 죽고 싶죠, 진짜로. 왜 그러냐면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 한 달 월급일 수도 있고. 경찰은 거래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. 한편 소금 품귀 현상이 지속하면서 불안은 수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. 한창 멸치 조업에 나서야 하는 어선들은 자숙할 때 쓸 소금 한 달 분량만 간신히 확보하고 벌써 다음 달이 걱정입니다. 나가는 게 많다 보니까 거기에 소금값까지. 작년에 기름값도 많이 올라서 거기에 소금까지 오르면은 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. 정부는 소금 재고 12만 톤을 풀고 매점 매석 행위를 엄단하는 등 수급 안정화 대책에 나섰지만 사기 범죄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서민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.